네, 트루 히스토릭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참아 뭐랄까 첫 등장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거기다가 또 많은 논란도 논란도 있었고 있었고. 네 되게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었던 네 바로 그 트루 히스토릭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경천동지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네대 합쳐서 4천만 원. 정가 4천만 원어치의 기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할 모델이 커스텀샵 트루 히스토릭 1958 레스폴 리버스 모델이죠. 이 모델이 정가 954만 원, 25% 할인가 7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깁슨 커스텀샵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깁슨 커스텀샵이 이제 스탠다드 히스토릭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히스토릭 모델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항상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막 이러니까 뭐 깁슨에서도 뭐또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떡밥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 트루 히스토릭 야이 진짜 완전 제대로 복각해 볼게 해갖고 트루 히스토릭을 딱 냈는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죠. 야 그거 뭐 전에 근데 트루 샀던 저런 거는 건 뭔데 가짜 페이크 히스토릭이 히스토릭이냐 니네가 지금까지 팔던 건 뭐야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을 트루 히스토릭으로 붙였지 이 전에 게 트루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전에 게 스탠다드 히스토리 역사적인 기타인데 거기서 우리가 좀좀더더 그냥 디테일을 가야지. 디테일을 공임을 약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58년도에 모델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 똑같이 만들 거 그냥 괜히 그때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고 만든다거나 뭐 뭐 약간 그런 이런 거 있지. 디테일들 뭐 그런 정도의 쓸데없는 디테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조금 더 공임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해서 그 히스토릭의 의미와 그리고 또 기타의 그런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 요 정도의 느낌이지 그 기존 게임은 히스토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히스토릭과 트루 히스토릭 말고도 이게 워낙에 가격대가 비싸기도 하고 딱 스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수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돈을 쓸 거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펙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생긴 게 오더베이스. 오더베이스죠. 네. 완전한 커스터마이즈 커스텀샵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할 그런 용의가 있는 그런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오더베이스와 그리고 트루 히스토릭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혹하는 어떤 유혹하는 네, 뭐 새로운 라인업들을 이제 짜놓은 건데 근데 거기에 뭐 유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거의 뭐 트루 히스토릭을 이제 뭐 인생의 그런 어떤 모으고자 하는 기타의 마지막으로 뭐그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굉장히 정점에 많고요. 이르고 뭐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이 트루 히스토릭이라는 모델들이 스탠다드 히스토릭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깁슨에서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 영리하고 좀 약간 리뷰어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건데 스탠다드 히스토릭과 트루 히스토릭이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를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안 만들었어요. 네. 숨겨놨어요. 예. 그렇게 해놓지 않고 그냥 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원래 없던 거냐? 그럼 그것도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원래 있던 얘기들도 해놓고 거기서 뭐더 좋아진 것도 해놨는데 이게 그거와의 완전히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히스토릭이 뭐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스탠다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요.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간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딱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간을 본 스펙표라도 여러분들께 좀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탠다드 히스토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 스프레이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히스토릭 트루 히스토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시너 트루 히스토릭 웻 샌디드 피니쉬 이게 뭐냐? 좀더 얇은 피니쉬인데 물사포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광. 그러니까 네. 손으로 광 냈다는 얘기죠. 그죠? 손으로 물광 기계로 냈다. 이렇게 윙 하지 않고 그쵸? 이렇게 딱한 거예요, 이렇게. 네, 선생님이 아까 표현을 빌자면 빠우기에 넣지 않고 빠우기에 넣지 않고 그죠? 물사포로. 물사포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손자국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반질반질하진 않아. 맞아요. 그 뭔가 기계로 낸것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반질반질함이 아니고 그렇게 좀그 인간적인 네, 반질반질. 정말 그 군인들이 열심히 전투화에 물광 낸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반질반질함이랄까? 네. 뭐 그런 약간의 그 트루 히스토릭과 네, 이 스탠다드 히스토릭의 그 약간의 차이가 또 있고요. 인건비 차이일 수도 있어요. 뭐 인건비 차이. 인건비 차이 그렇죠. 그 이제
빠우기에 갖다 넣는 인건비냐, 아, 물광 내는 인건비냐, 인건비냐. 네, 뭐 약간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어 그리고 뭐 또 약간 플라스틱이나 어떤 파츠들을 조금 더 이제 그 히스토릭의 실제 기타 원래 스펙에 가까운 것들로 좀 더 디테일들을 살렸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차이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펙들을 네. 그대로 뭐 비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없고요. 그냥 네. 네. 공임이 좀 더 많이 들었다. 네, 그리고 좀 더 역사적인 의미를 네. 더 살렸다. 네, 디테일하다. 네. 여기 요게 요 쇠판도 바꿨네요. 트루스토리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무슨 나사 돌리는 것처럼 되는데 뭐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네. 1번부터 10까지 이렇게 둘 써 있어요.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트루스토리의 외관과 전체적인 뭐 그런 스펙을 한번 개괄을 해봤고요. 뭐 가격만 알려 주면 되지. 네, 715만 원. 네, 여기서부터는 뭐. 저희가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가성비는 없는 걸로 치고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진짜 없어요. 기분 따라 성능이. 네. 그러니까 뭐 소리가 하나예요, 하나. 기분 따라 주는 거죠, 네. 정말. 네. 99cm 전장에 49mm 두께, 81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ES 레스폴이 유독 가벼웠던 거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네, 탑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아, 이쁘네. 네. 그리고 바디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지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네, 특유의 마마로 스펙, 마마롬의 스펙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슈 클라슨 디럭스 그린키 싱글 밴드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4.28cm, 42.8mm 너트 너비의 나일론 너트입니다. 지판 공률은 네, 304mm 봉률 반전을 가지고 있고요. 빤빤하죠. 네, 22프렛에 24.75인치 629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 버커 픽업이고요. 2볼륨 2톤 ABR 네, 썸휠 네, ABR 썸휠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펙을 쫙 보셨는데 과연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희가 미리 써놨는데요. 69 저는 82 6982 6982 또 졌나? 승률 20%대로 그래, 갑시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가자! 떡락 가자! 네. 73 40g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야 이거 한 번을 못 이겨 왜? 네, 한 번을 못 이겨요. 저 요새 한 번 이기면 기분 너무 좋아요. 사람이 소소한 거에 감사하게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58이 넥이 되게 두꺼운 편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못 칠 정도는 아니고요. 네, 뒷둘레 81mm면 진짜 두툼한 거죠. 야, 이 좋은데요? 네, 그렇죠. 아니, 좋겠죠. 안 좋은 건 안 되지. 이 돈을 받고 안 좋은 걸 주면 진짜. 기가 다르죠. 네. 유기농 바다예요. 네, 유기농 바다네요. 아, 좋네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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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아, 와, 안 좋으면 안 되는 네. 그런 기타지만 네. 그래도 역시나 좋네요. 좋아서 좋다. 아, 저 깊이가 뭐 아무것도 안 한 톤인데 이래요. 개인 톤을 들려주고 싶지 않다. 그죠? 개인 걸면 막 망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우, 정말 사운드가 이야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쳐보시죠. 1번 줄하고 6번 줄하고 네. 그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마스터링이 돼 갖고 나오는 소리. 와, 이거 진짜 좋은 기타. 진짜 좋네. 깁슨 가져 마샬 게인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진짜로 톤이 야 예술이네. 기가 막히네요. 그냥 뭐랄까 되게 진짜 좋은 쌀로 밥 지으면 네. 냉밥만 퍼먹어도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네. 밴더게인, 그런 느낌이네요. 밴더게인. 야 거의 임금님한테 진상해야 될 기타네요. 네, 느낌이. 그러네, 야. 아, 좋다. 네. 안 좋으면 안 되죠. 안 좋아야 되죠. 네. 절대... 마샬 게인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마샬 게인 이거. 아, 저 진짜. 아. 진짜 좋네요. 아, 좋다. 뭐 할까요? 네, 아, 뭐 강한 그런 반주에다가 밴드 시작해서 마샬로 바꾸고 있습니다. 야. 아까 딱 클린턴 들었을 때 진짜 맛있는 네. 그 좋은 쌀로 지은 맨밥 딱 먹었을 때 그 밥에서 오는 그 고소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밥을 맛을 보셨으니 본격적으로 식사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백반이 쫙 나온 거죠 이제 개인턴 네. 굴비에다가 고기 반찬에 그냥 굴비에다가 그냥 야 이거 정말 입맛 돌게 하는 그런 기타네요. 한 줄평 보면 네,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렸죠. 진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추르네. 알겠습니다. 네. 트루 히스토리. 네. 진짜 역사는 네. 이러하였다. 깁스는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저는. 야, 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 진상품으로 써도 될 기타. 네.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점수를 내면. 아, 10.0, 8.5. 네. 뭐 여러분 뭐 점수에 전혀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이만큼. 저희가 500만원 넘어가면 이제 얼마나 딱 쳤을 때 현장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임팩트가 네. 있었느냐 이런 걸로 그냥 점수를 되게 즉흥적으로 매기니까 네. 너무 크게 여러분들 점수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만큼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죠. 지금 오팔이. 네,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계속 가격은 올라가기만 합니다. 네, 다음 시간 57. 58이 이렇게 좋은데 57은 더 좋을 텐데 저거. 네, 커스텀 블랙 뷰티 798만원. 이게 할인된 가격이에요. 800이야? 네, 800. 원래는 안 할인된 가격은 1064만원. 비싸네요. 네, 엄청 비싸네요. 다음 시간에 1064만원짜리로 갑니다. 네, 경천동지에 이제 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블랙 뷰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